포인트 23번은 투상도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투상도법의 종류와 특성, 작도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투상도법의 종류, 특성, 작도법에서 직투상, 사투상, 투시투상, 복투상, 단면투상인데 보통 정투상에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한 문제 정도 여기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물체의 형태, 크기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평면상에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을 얘기하고요. 직투상은 투사선이 서로 평행하고 투상되는 면이 수직인 경우, 투사면이 서로 평행하고 투상되는 면이 경사진 경우, 투시투상은 투사선이 한 점에서부터 출발하여 방사선으로 발산하는 경우, 복투상은 두개 이상의 투상면이 표현되는 투상, 단면투상은 하나의 면이 표현되는 투상을 단면투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좀 보시면은 축축투상, 등각투상, 이등각투상, 부등각투상, 표고투상, 직사투상, 사투상, 평행투상, 육각투상, 사각투상. 자, 요 그림만 봐도 대충 아, 내가 평상시에 봤던 투시도에서 많이 봤던 투상의 모양과 투상을 부르는 명칭 매칭에서 한번 보시면 아, 내가 봤던 요런 모양을 등각투상이라고 부르는구나. 아, 내가 봤던 요렇게 밑이 약간 좁아지는 요런 모양이 사각투시에 의한 투상이구나 라고 볼수 있겠죠. 그걸 좀 연결 지어서 보시면서 뒷부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우선은 정투상부터 보도록 할게요. 정투상. 저도 이거 대학교 때이 정투상을 계속 한 학기 동안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투상. 물체를 직교하여 두 투상면에 투사시켜 그리는 복면 투상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삼각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 토목, 선박, 제도 등의 경우에는 제1각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삼각법은 삼각 안에 놓고 투상함으로 투사선이 투사면을 통과하여 입체에 이르게 되고, 제1각법은 물체를 제1각 안에 놓고 투상함으로 물체를 통과하여 투사면에 이르게 되어 보는 위치의 반대면의 상이 나타나게끔 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에는 시각 디자인 전공자들이 이런 투시, 제도 이런 거를 안 하는데, 예전에는 보통 시각 디자인이나 이런 거할 때는 제도가 기본적으로 커리큘럼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런 제도나 투시, 투상도 이런 그리는 수업이 커리큘럼 안에 없는 것 같아요. 공업 디자인, 산업 디자인 안에서도 거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열심히 예전에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3각법과 제1각법, 그래서 정면도, 제3각법 같은 경우는 정면도가 있고 저면도, 평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배면도의 배치 방법들 위치를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삼각에 놓고선 투사선, 투사면 통과해서 입체에 이르게끔 만드는 방법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숨어있는 면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런 것들도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좌측면도, 우측면도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일각면과 삼각면 배치가 약간 좀 다르죠. 정면도, 평면도 이렇게 지금 가운데에 정면도가 있고 저면도와 평면도 얘는 정면도가 있고 저면도, 평면도 얘는 우측면도, 좌측면도, 얘는 좌측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배치부터 살짝살짝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몇 각법에 따라서 배치가 이렇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아 얘는 몇 각법에 의한 배치 투상법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눈여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투상. 아, 사투상 이 단어 자체에서도 보면은 경사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투사선이 서로 평행하고 투상하는 면이
경사지게 그리는 방법이다. 단면 투상으로 정육면체의 세 개의 화면이 한 화면에 그려지는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각도가 기울어진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게 사투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투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조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각도 같은 것도 뭐 30도, 45도, 60도 도도 뭐 일반적으로는 도수를 쓰고 있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네요. 앞에서 잠깐 조금만 더 설명을 조금 드리면 더 좋겠는데, 정투상도에서 이렇게 완전한 입체적인 요거와 함께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요게 제가 조금 그림을 조금 그려드리면 좀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생겼지? 라고 느끼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냥 펜으로 그리다 보니까 정확하게 원래 이게 수평 수직을 좀 맞춰서 제가 그렸어야 되는데 제가 수직 수평을 좀 잘 못 맞췄지만 대략 이렇게만 보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제가 이 일각법 삼각법의 완성된 입체도는 요런 느낌이거든. 요런 느낌. 요게 그러니까 평면도 정면도의 느낌 한번 볼까?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느껴지시나요? 얘가 요긴 거예요. 여기. 얘가 여기. 그리고 요만큼이 이렇게 파져 있죠. 이렇게 파져 있는 거. 요만큼이 파져 있다. 요만큼이 파져 있는 거. 요 모양을 일각법과 삼각법에서 보면 모두 다 정면도가 똑같은 모양인 거죠. 이렇게. 정면도. 평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평면도 어때? 평면도 위에서 바라본 거. 위에서 바라봤을 때. 위에가 이렇게 뚫려 있죠. 이렇게 뚫려 있는. 평면도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위에서 평면도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우리는 평면도라고 부릅니다. 정면도는 밑에서 바라본 모양을 정면도. 이건 밑에서 바라본 모양을 정면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삼각법이 더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배치도를 보면 얘가 정면이고 얘가 위, 얘가 아래에 놓여져 있으니까 놓여 있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 게 제 삼각법이거든요. 학생들이 수험생들이나 뭐 학교에서 학생들 보면 요게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평면도 위에 저면도가 아래. 그래서 삼각법이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 학생들이 이해하기도 좀더 쉽고. 이런 방법. 좌측면도 왼쪽. 왼쪽에서 바라보는데 왼쪽은 어때요? 다 막혀 있는데 저 뒤에 여기 뒷면에서 보면 여기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측에서 바라보면 여기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측에서는 뚫린 게딱 보이죠. 배면도는 정면을 기준으로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 얘는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래서 대충 느껴지죠? 정면도, 위 평면도, 저면도 아래, 좌측면, 우측면, 배면, 뒤에. 점선은 숨어 있는 부분을 나타낼 때 나타내는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정투상도 방법으로 우리 이렇게 정투상도 삼각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일각법은 어디서 많이 쓸까요? 일각법은 영국에서 보통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토목이나 선박 제도 같은 것들 많이 쓰고 있을 거. 꼭 모르면 안 되겠죠. 선박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제도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토목 같은 것도 엄청 큰 규모를 다루고 있는 제도가 필요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는 일각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법은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 제도 도면을 보고서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 삼각법은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일각법은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면, 아, 완성 도면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유추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만 보고서도, 아, 얘가 완성되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충 머릿속으로 스케치를 통해서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거까지. 요거 약간 어떻게 보면은 IQ 시험 같은 느낌도 살짝 나죠. IQ 시험에서도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이 IQ 시험에서도 되게 높은 점수를 좀 받기도 합니다. 공감감이 좀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투상도법에 대한 부분 포인트 23에서 다뤄봤습니다.